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이 있습니다. 그거까지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왜 색소폰 학교는 모든 음에 텅깅을 하지 말라 하는가? 라는 강의 주제입니다. 뭐 색소폰 학교가 아니라 제가 왜 그렇게 강의해서 텅깅을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이제 텅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,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혀로 투투투투 하면서 그 음을 정확하게 연주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악보를 봤을 때 이음줄이라는 이런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기술도 있고, 이렇게 돼 있는 표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그냥 이음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멜로디가 있는 게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악보상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할까요? 우리가 이제 좀 오리지널로 연습을 할 때가 뭐냐면 연주곡이 아닌 이런 일반 가요나 이런 곡이 아니라 막 내가 이렇게 좀 스케일이나 내가 어떤 실력을 향상하기 위한 어떠한 에튜드 뭐 연습곡 요러한 연습곡들을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악보가 돼 있다면 모든 음에 텅깅을 하면서 연주를 해주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일반 가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로봇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다 텅깅 연습을 하겠다면 다 텅깅을 넣어서 연주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주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관객들에게 내가 이제 이런 색소폰을 연주함으로써 저 상대방에게 내 음악을 들려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럼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들었을 때 부드럽고 굉장히 내가 그 음악이 전달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로 한데 뭐 텅깅을 넣으면 저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고 텅깅을 넣으면 저 사람이 감동 받지 않고 텅깅을 안 넣으면 감동을 받는다?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.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연주곡이 있다면 웬만하면 텅깅을 하지 않고 쭉 연주가 돼야 노래가 앞으로 가요. 그리고 내가 모든 음에 텅깅을 할 수 있는 깔끔한 아티큘레이션 처리가 된다면 내가 깔끔한 정리를 할 수 있다면 텅깅이 굉장히 깔끔하다면 내가 모든 노래에 텅깅을 다 넣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텅깅이라는 기술 저도 연주를 해서 보면 그렇지만 모든 음에 다 텅깅을 하게 되면 약간 노래가 멈추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 이 강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 프로분들보다는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.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취미로서 내가 어떤 실력 향상이 늘려면 내가 일단은 텅깅을 쭉 앞으로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연주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텅깅을 해줘야 되는 위치와 그 다음에 동일한 음 이렇게 하면서 텅깅을 하나하나 넣어서 노래는 가는데 그 중간중간 텅깅을 넣어서 노래를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어떤 방향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텅깅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뭐 틀린 거고 뭐 텅깅을 뭐 안 넣으면 뭐 잘한 거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. 일단은 텅깅을 넣지 않고 노래를 쭉 이어서 가보자는 거예요.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중간중간에 동일한 음이 있을 때는 무조건 텅깅을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한 프레이즈에서 다시 시작했을 때 그 부분에 텅깅을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좀 신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다가도 텅깅을 해줘야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래를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를 해보고 조금 더 내가 노래가 좀 유해진 다음에 내가 그 노래가 이 음악이라
텅깅이라는 것이 전달력이 생겼을 때 내가 잘하는 텅깅이라는 것을 음악에 많이 넣어서 그 멜로디의 멜로디를 조금 더 명확하게 연주를 해주자 그런 방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텅깅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만 어려워요. 쉽지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보셨다면 내가 텅깅 연습이 정말 많이 되신 분들도 내가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쫙 이어서 연주를 하는 그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텅깅을 넣어서 연주하는 그 전에 내가 이제 악상이라는 게 있어요. 악상. 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음악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텅깅이라는 것을 그 위치에 넣는 그런 교육적 방향으로 간다면 훨씬 더 실력이 빨리 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 강의를 보시고서 텅깅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텅깅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금 더 내가 전달력 있게 먼저 연습을 해보고 조금 더 이어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텅깅이라는 것을 조금 더 넣는 범위를 넓혀보자 라는 의미의 강의였습니다.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만들어 봤고요. 네, 다시 한번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